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를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무엇을 해야 될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지 누구도 되풀이된 것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매일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에 어떻게 하여야지만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그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되고 그 뒤를 따라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그 뒤를 따르느냐라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맬 때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2천 규빗쯤 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전에 지나지 못한 그러한 길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행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의 인생의 삶에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잘 보고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요단강 서편은 우리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삶은 육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적인 생각으로 늘 살아왔던 우리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보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고 있고 육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또는 배운 여러 가지 일들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적인 관점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 내 육적인 관심을, 육적인 관점을, 육적인 시각과 또 육적인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보는 관점과 영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믿으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그때그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육의 생각을 하고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한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님 그 뒤를 따르라. 너의 모든 육적인 것은 내려놓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영의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내가 이해하고 꼭 내가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들은 이해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가요. 자,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는데 아이를 데려갈 때 아이가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는지 왜 나를 데리고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왜 2000 규빗을 거리를 두라고 하였는가? 왜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느냐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2000이란 숫자를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겠어요. 그동안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아시죠? 2라고 말하는 bet라는 단어. 이 bet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의 개념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bet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bet라는 단어 자체가 막대기 같이 생긴 vav라는 글자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bet라고 봅니다. 근데 그 vav라는 단어가 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 이 단어 18이라는 숫자는 하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트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아브라는 단어는 알파벳의 첫 번째 알렛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배트라는 단어가 합쳐질 때 아브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이신 아부, 근본이신 아버지,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아부 시작이시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또한 마치시는 분이시다. 아부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에다가 배트라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하면 아벤이라는 단어가 돼요. 아벤이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거예요. 왜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모든 것의 기초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기초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배트가 가진 의미를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해가 배트라는 단어는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나라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는 나라로 오신다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중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건 맞죠. 또 천이라는 단어가 엘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첫 번째 알파벳 알렙, 뿌리가 그 알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알렙라는 천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황소의 머리로도 그것을 받아들이죠. 알렙라는 천이라는 단어는 한 지도자에게 속한 무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한 머리가 되는 하나님에게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한 성회로 모여진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시작하시고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는 그것을 보거든 그 뒤 2000 규빅을 떨어져서 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한 규빅은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라 그랬죠. 3000 피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가라고 하느냐. 영적인 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간 그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언약궤를 바짝 붙어서 가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보를 하고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가는지 그 발뒤꿈치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성결하지 아니했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알고 따라가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2000 규빅 거리를 두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이야기
여호와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멀리서 그들은 보고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멀리서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2000큐빅을 떨어진 거예요. 2000큐빅을 떨어졌어도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누가 그것을 나타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길이 앞에 놓였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가까이 가서 그 속에 있어 보세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객관적인 눈에서 본다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 참 종과 거짓 종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말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영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그것을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 제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갈 수 있거든요. 참 주의 종인가, 정말 참 복음을 말하는 자인가 잘 분별하면서 가셔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2000큐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가라는 거죠. 주님이 나라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여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어져 있는 그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자임을 확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만약에 말하고 있고 양떼들을 이끌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양무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그럼 이 땅에 세우는 목자들은 그의 어시스턴트, 그를 돕는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돕는 목자는 양무리들을 예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가 잘 듣지를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목자는 돈으로 산 거짓 목자여 사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그곳은 어디냐?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의로 사는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길을 바로 알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죽게 묻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는 자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보좌에 나아갈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길인지 몰라요. 그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우리 임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2000 큐빗에 고리를 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는 삶을 살고 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두고 지침을 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디로 가는가, 그 행보가 어느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갈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2000이라는 단어가 말한 것처럼 한 머리로 한 무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한 통치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 한 무리를 만드는 것, 한 몸을 만드는 것, 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신 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도 그 고난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되어 지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2000 큐빗 언약궤를 진 제사장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당하는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가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터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로 생명으로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보려면 늘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서두르다 보면 꼭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신호등도 보고 스탑사인도 보고 좌우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가 없는가 길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면 절대 사고 안 나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행보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의 모든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발걸음,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행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안 돼요.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정말 내 안에 기쁨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에서 올라온 마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입의 말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이 입의 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입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 심판 앞에 나아갈 때 다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해야 하는 거죠. 또 내가 손으로 행하거나 발로 행할 때에도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게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잘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올라오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100% 신뢰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만큼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셔야 하겠죠. 영으로 충만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알아줘요. 행해야 될 건지 아닐지. 그리고 또 실수해서 잘못 행하면 금방 알려주세요. 잘못 말했고 잘못 행했다는 거. 우리는 그만큼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큐빅을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보고 가는 길은 늘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진 걸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가신 우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면 늘 우리는 십자가가 초점이 되어져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초점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거리를 둔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서게 하시면 나도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하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저기 서 있는데 나는 아직 2000큐빅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떠벅떠벅떠벅 걸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라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나에게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그러면 가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세상에 얼마나 편안해요. 이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 맡기니까 그냥 너무너무 편안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하게 하시면 그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육체의 정력이 올라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삶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것을 삶는데 영의 길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육체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행보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영적인 길이다 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것은 오직 영의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 속해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길은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지시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무리로서 그에 속한 그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행보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바로 그 2000 규빗을 따라 내 심령 속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 목자가 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줄 때 2000 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는 백성들은 그 말씀이 또한 그런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 어떤 주의 종이 입을 통해서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고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참 주의 종과 거짓 주의 종을 분별하고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나아가는 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때그때 잘 분별하여 알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처럼 나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모든 한 걸음걸음의 행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행보를 내가 어떻게 잘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느냐 영멸에 이르느냐 두 길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못 가면 또 한참 헤매다가 어떡하다가 다행히도 찾으면 요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헤매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 2000 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아셨죠?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길을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잘 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 육의 생각이나 육의 관점으로 있었던 모든 것에서 확실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시고 무조건 알던 모르던 그 길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하나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행동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주의 깊게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다고 무조건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묻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찌 육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바른 구원의 길이다, 저것이 바른 가르침이다, 많은 가르침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많은 이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길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무리로, 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진 주의 종을 따라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한 무리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분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생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